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는 크롤링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다 익혔고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실전 예제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이렇게 네 가지를 2주에 걸쳐서 크롤링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실전 예제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은 지난주에 그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이 과정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그 로그인과 로그아웃뿐만 아니라 로그인을 해서 게시글들의 좋아요를 누르고 게시글들을 다 크롤링을 할 거예요. 네, 다 긁어올 거예요. 긁어오면서 이제 광고글은 좋아요 피해보고 그다음에 한번 긁었던 게시글은 예, 두 번째 크롤링할 때는 더 이상 크롤링하지 않게 이렇게 크롤링했던 거는 다시 피해가는 예, 그런 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크롤링했던 결과물을 기억하고 있으려면 당연히 저장을 해둬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새로 크롤링을 할때이 지금 크롤링하는 타겟이 예전에 크롤링했던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저장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크게는 페이스북 로그인에서 게시글들, 광고글 아닌 것만 좋아요 누르고, 광고글 아닌 것만 크롤링을 하되 예전에 저장하지 않았던 것들만 크롤링을 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예전에 저장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그런 로직이 필요하겠죠. 네, 거기까지 오늘 실습을 하겠습니다. 아마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일단 코드를 많이 재사용을 해요. 저희가 기초 때 배웠던 것들이 그냥 거기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필요한 거라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들을 적극적으로 재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아, 맞다. 일단 기본적으로 패키지는 Puppeteer, Dademv 이런 거였죠. NPMI, Dademv, Puppeteer. 저희가 DB는, 예, 제 책이 그 SQLize를 쓰기 때문에 SQLize MySQL2. 네. 이 정도를 설치하시면 돼요. Dademv, Puppeteer, SQLize, MySQL2. 이걸 설치하시고요. 페이스북으로 가면 뭐가 저희를 반겨주냐? 바로 로그인 창이 저희를 반겨주죠. 그래서 로그인 창에 입력할 비밀번호랑 그다음에 이메일. 얘는 이제 저희가 다뎀브로 관리한다 그랬죠? 다뎀브로. 그래서 한번 다뎀브. 잠시만요. 여기 혹시 제 비밀번호가 들어있을 수 있어서 화면을 잠깐 전환할게요. 아, 다행히 비밀번호 안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메일은 여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제 이메일을 네, 입력은 네, 제 걸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잠깐 화면을 전환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고요. 아까 패스워드 옆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것도 혹시나 이것도 예, 제 이메일이 자동 완성으로 노출돼 버리니까 이것도 잠깐만 비밀번호 때문에 전환을 할게요. 제가 이거 공개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 비밀번호로 예, 페이스북 로그인 시도하시면 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기 다뎀브.config, 다뎀브.config 하면 이 프로세스 env에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메일과 비밀번호네요. 얘를 꺼내올 수가 있었죠. 걔를 이제, 여기. 이 페이스북에 가면 그 페이스북에
그 인풋 태그, 이메일 인풋 태그에는 잠시만 제 이메일 입력하고 비밀번호에는 패스였죠. 패스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였더라? 그 다음에 클릭, 샵, 로그인 버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메일 입력, 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버튼 클릭.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제가 이 페이스북 크롤링 얘는 예제였고, 웨이 브라우저. 아, 여기도 콘스트 브라우저.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됐죠. 여기까지가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는 코드였고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되면 방금처럼 이제 피드가 뜨잖아요. 피드. 그 피드를 기다리는 거. 피드를 기다리는 코드가 이거. 그 피드가 뜨는 화면으로요. 이 로그인 어템트라는 응답이 완료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로그인 어템트가 완료되면 로그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검은 화면 나오는 거 막는 건데 아마 이 Disable Notifications 이 알람 뜨는 거 막아가지고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Escape 키, ESC 키 누르는 거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 분석 다시 한번 띄울게요. 아, 로그인 때문에 당황해서 한 5분은 날린 것 같아요. 이렇게 로그인하면 여기서 로그인 어템프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였죠. 로그인 어템프트 응답을 기다리고 이제 이 피드가 뭔지 태그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 페이스북이 이 태그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엄청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